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차급 제네시스 G90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실내 색 조합이 상당합니다. 상당해. 이 베이지의 시나몬 색상 맞나? 이 베이지, 이거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돼? 아무튼 실내 이 색상 조합이 끝판왕급. 이제 실내 이제 원톤, 그 만화의 투톤 느낌인데 얘는 뭐 거의 쓰리톤 느낌, 젊은 느낌, 세련된 느낌 딱 있네요. 출발과 동시에 내가 지켜줄게. 안전벨트 싹 당겨줘요. 그런데 비가 와요. 오늘도 또 비가 오네. 그래, 또 비 오면 또 뭐 어때?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리뷰하는 거지. 차 닦아야 됩니다. 리뷰 끝나고 차를 닦아야 돼요. G90 중고차 리뷰. 2019년형 주행거리 17,000, 18,000 다 됐네. 17,900km. 근데 이 신차 느낌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신차 냄새 아직 남아있어요. 자, 등급은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그런데 이제 EQ나 G90 이제 럭셔리 등급만 돼도 옵션이 상당하죠. G90에는 이제 럭셔리인데도 옵션들이 진짜 상당해요. 파워트렁크까지도 들어가고. 야, 실내는 좀 더 고급스러워졌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고급스럽다. 요 센터페시아 쪽, 요 가운데 쪽이 확실히 조금 변화가 있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것도 타고 싶은데? 이 색상 장난 아닌데, 실내? 이거 시나몬 색깔이야. 뭐라 그래야 돼? 적색? 적색이 아니야. 이거 무슨 색이야? 색상을 찾아. 아무튼 이 색상, 실내 내장재 이 색상 처음 보는데, 매우 고급스러운데, 이거? 베이지의 이 조합 막강하네요. 잠시 후에 고속 테스트, 저속 테스트 하고 이제 차량장 이동해서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드릴 건데요. 실내 얘 진짜 장난 아닌데. 야, 이 실내 컬러 조합 때문에 차가 끌리긴 또 처음이네. 저는 이제 흡연자인데요. 이 차를 만약에 제가 구입하게 되면 차에서는 담을 피면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실내가 너무 깔끔하고 이뻐서 이걸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이거 뭐 테스트가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타고 싶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예전에 이 G90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신차 리뷰를 찍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 중고 G90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오히려 더 좋은데? 후측방 차선 이탈 그리고 TCS 옵션들도 좋고. 근데 이 진짜 핸들이랑 시트 내장재 이거 색상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 빵빵이 한번 눌러볼까? EQ랑 똑같은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하죠. EQ랑 이게 실내가 거의 비슷해서 동일할 줄 알았는데 실내도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그러게, 이쪽이 진짜 고급스러워졌어. 자,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고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주행 질감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얘가 워낙 키로수가 짧은 신차급이다 보니까 그 신차 느낌이 있어서 훨씬 좋다. 이렇게 단번에 파악은 되는데 한번 밟아 볼게요. 차량들과 거리를 넓힌 후 출발. 오케이, 밟아.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좋네. 더 밟아. 더 밟아. 이상 증상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만 킬로대인데. 주행 테스트는 이제 필요가 없어. 사실 빨리 실내 외관 실내를 담아 드려야 돼요. 어차피 이동하려면 다시 한번 돌아야 되니까 2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좋은데? 목이 좀 틀린데? 이 헤드레스트가? 이 큐랑? 더 편한데? 빵빵한데요, 이 헤드레스트가? 좋아. 요 근래에 진짜 타고 싶은 차량들이 많이 매입됐어요. 근데 요거 살짝 뭐 묻었네. 햇빛 가리개에 살짝 뭐가 묻었어요. 오염들이 있는데 요 햇빛 가리개는 교환을 하는 게 낫겠다. 왜? 신차 느낌에 얘가 방해가 돼요. 요거 교환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햇빛 가리개. 자, 비 안 오니까 옵션 테스트 확실히 끝쳤어. 자, 냉풍 시트, 후석 전동 커튼,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확인들 다 해보시고요. 정차 중에 확인하면 돼요. 근데 항상 안전하게 파킹 넣어놓고, 저는 브레이크를 항상 밟고 있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게 파킹 넣어놓고 확인한다. 자, 그리고 주행 보조장치는 주행하시면서 옵션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은 이미 잘 나오고 있고, 주차 센서 뷰. 드라이브나 후진 때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따 해보고. 오토 홀드 작동 잘 되고,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스포트, 에코, 커스텀, 나는 스포츠. 오케이, 됐어. 대리 준비해.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USB 19 시거잭은 출발. 근데 이 색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실내 이 색 조합 진짜 잘하셨다.
EQ가 어떻게 보면 저도 EQ를 계속 구입 차량 라인에 올려두었다가 뺀 이유가 약간 올려 보여서인데, 아, 예, 요 느낌, 요 신차 느낌 괜찮네요. 오토스타 기능, 오케이, 좋아. 이거 있어도 연비 크게 차이 없는데 오토스탑 기능까지 들어갔네요. EQ에는 오토스탑 기능 없습니다. G90에는 오토스탑 기능 들어간다. 실내 이 느낌 너무 좋다. 색상 G90 신차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실내 배색 조합 잘 보세요. 색 조합이 너무 좋아서 진짜 깔끔하면서도 이 세련된 느낌. 이거 나중에 이렇게 색 조합 잘 하시면 중고차 파실 때도 웃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색 조합 진짜 강력한 것 같아. 일단 그리고 요철 구간 하나 넘었는데 못 느낄 정도. 자, 이건 브레이킹 했고 앞에 무단횡단 하시는 아주머니 지나가면 밟으면서 요철 구간 넘어가 볼게요. 밟어. 뭐 이상이 없어야겠죠. 당연히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신차급 차량이니까. 근데 이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에서 전품 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EQ에 올담이 없어지는 실내 이 조합이면 진짜 제가 EQ 이 올담에 질려서 EQ를 안 산 X5를 산 거거든요. 이 느낌 괜찮아. 여기에 이제 외관이 화이트였으면 끝났죠. 근데 얘는 화이트가 아닙니다. 얘는 골드 실버, 골드 실버라는 색상인데 코스트 골드 실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 금빛 느낌 나면서 은빛 느낌 나는 그런 느낌. 오케이, 출발. 고! 아, 이 신차만의 이 주행 질감. 오랜만이야, 신차. 약 700m. 오, 한 번 더 쳐. 60km 구간입니다. 줄였어. 오. 여기서 한 번 고RPM에서 한 번 빵 더 치네. 오,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좋았어 아주. 오늘 이 차량 판매 가격은 6,690만원입니다. 6,690만원. 야, 근데 고민되네 이거. 야, 지금까지 중고차를 나 6,000만원 넘어온 걸 샀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중고차는 이제 5,000만원대 요 사이였는데, 야, 이제 거의 이거 땡기네 이거. X5, 제가 지금 타고 있는 X5가 상태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족하고 타려고 했고, 제가 또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 SUV가 필요했는데, 요 또 다시 대형 세단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가? 가격 괜찮네. 아, 이제 가격보다 이 느낌이 너무 괜찮은데 이 차. 오늘 영상은 G90을 소개해 드린다기보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 끌리는 차 이런 느낌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럭셔리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나 이제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제 7,800에서 9,000대 사이에요. 이제 9,000 넘어가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엔. 근데 얘는 이제 럭셔리라 저렴한 가격. 근데 럭셔리가 이제 얘가 최저가 6,690만원, 그리고 7,000만원까지 시세는 잡혀 있어요. 이제 뭐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G90이 중고 매물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구입 가격대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 거기서 최저가. 근데 실내 이 느낌? 없습니다. 아,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건 진짜 이거 실내가 이 조합이 아니었으면 G90 제가 안 땡기거든요. 사실 외관이 EQ보단 이쁘긴 한데 안 땡겼었는데 이 실내 때문에 또 땡겨버리네. 구입 욕구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6,690. 이게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탈 때는 내가 어디 이런 모임이나 이런 보여주기식도 사실 필요한데 제가 요즘 보여주기 하러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방문을 많이 주시니까 차량 소개해드리고 판매하기도 바쁘고 겨우 시간 나면 캠핑 다니기 바쁜데 이 차 사봤자 내가 이걸 갖고 다니는 시간이 없는데 자랑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좋은 차 사면. 아, 그럴 시간이 내가 없는데 그래도 땡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니까. 이게 진짜 이쁘다. 실내가 좀만 늦게 나왔으면 비 안 맞는 건데 이거 와 이거 30-40분 1시간 차이 때문에 이 비를 다 맞고 이것도. 그래서 다행히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야, 이거는 진짜 땡긴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신차급 상태,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 실내 컬러 조합이 매우 훌륭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그런데 외판에서 미비한 점 하나는 발견이 됐다. 자, 차량 외관 소개해드리면서 미비한 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컬러 조합 자세히 담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판매하는 가격은 6,690만원. 6,690만원입니다. 자, G90 골드 코스트 실버 색상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울 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할 수도 있는 색상이에요. 자, 외관 상태. 자, 헤드램프. 자, G90은 전면부 정말 이쁩니다. 미래형 디자인. 자, 저 대형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매우 미래지향적 디자인. 자, 전면부는 G90 정말 이쁩니다. 근데 후면부가 약간 그 개인 호불호들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신형 국내 대형 세단을 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죠.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G90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외관 상태 그리고 휠 상태 매우 좋다. 타이어 트레이드, 어이 손톱이 안 들어가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70%,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70%, 그리고 미쉐린 장착돼 있다. 자, 외관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외관 상태 매우 훌륭. 그리고 뒤휠 상태도 매우 좋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70% 보시면 됩니다. 자, 훌륭한 외관 상태, 헤드램프, 테일램프, 그리고 범퍼, 트렁크 상태 매우 훌륭하다. 자, 전동 트렁크. 자,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벤츠 S클래스는 그냥 팡 튀죠. 파워트렁크처럼. 자, 그 빠른 것도 빨라서 좋은 건 있겠지만 요 정도 속도가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고급스러움도 있고 너무 팡 튀니까 S클래스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가벼운 맛이 있더라고요. 자, 뒤휠 상태.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뒤타이어 트레이드도 70%.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조수석 도어 색상이 약간 차이가 있죠. 단순 도색이 들어갔다. 자, 제가 이 안쪽도 확인을 해 봤지만 풀리거나 그런 교환이 아닌, 그리고 이 안쪽이 칠도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 겉면만 스크래치로 단순 도색이 들어갔다. 근데 색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구입을 하신다면 이건 서비스로 다시 색상을 맞춰 드리던가, 아니면 이 비용 추후에 타시다가 하셔도 되니까 비용을 빼드리던가, 이제 구입하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관 상태 조수석 도어 색상이 살짝 틀리다. 근데 저거는 이제 재도색을 해드리던가 비용을 빼드린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트레이드 70%, 휠 상태도 매우 좋다. 자, 외관 상태 단점은 이제 하나네요. 조수석 도어 색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실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배색 조합, 아 진짜 저는 G90 사실 멋지죠. 멋지고 타고 싶지만 금액 때문에 보고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배색 조합에 반해서 지금 약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베이지, 산뜻한 베이지에 이 시나몬 느낌, BMW나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트 색상이죠. 아, 이 시나몬 색상. 이 G90은 이 색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X5 이 상단 대시보드 커버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실히 살더라고요. 자, 이 차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매우 좋은 가격, 그리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차만의 이 색상 조합, 실내 색상 조합 매우 강력합니다. 이 실내 느낌 때문에 차를 사고 싶다 이 느낌이 들었던 차량은 이 차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생각지도 않은 G90. 요즘 저는 SUV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SUV를 타면서 다음 차량을 이제 다른 SUV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얘 너무 강력한데? 다시 국내 대형 세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시리즈도 타고 싶긴 했는데 이 녀석이 강력하네. 자, 실내. 아, 이 느낌 진짜 한 2, 3년 동안 안 질릴 것 같아요. 제가 제네시스 DH 신차로 뽑았다고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이제 백마의 실내 베이지 색상으로 뽑았었는데 한 2년 타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종을 변경을 했던 건데 얘도 한 2, 3년 동안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매우 만족하면서 탈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추후 이제 차량 외관 색상 변경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빠져 있는 가격이에요. 자, 이제 옵션 그리고 실내 자세히 담아볼게요. 자, 베이지입니다. 베이지에 야, 이 색상 조합 진짜 강력한데. 자, 운전석 도어, 메모리 시트 관련 스위치, 그리고 윈도우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시트 환상. 야, 이거 벗겨서 보여드려야 돼. 뭐 묻었어. 뭐야 이거. 오씨, 다행이야. 테이프 붙었어. 이게 오게티가 있는 줄 알고 순간 당황. 자, 확실히 벗겨서 장갑치고 가.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시트 상태를 떠나서 아, 이 시트 색상 장난 아님. 자, 전동 핸들, 그리고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측방 경보장치, 차선 이탈 경보장치, TCS, 주유구 캐치, 그리고 전동 트렁크 스위치, 주차 브레이크 확인됩니다. 자, 시동을 걸어. 너무 더워. 자, 주행거리 17,998km. 2km만 타면 이제 18,000km가 됩니다. 자, 베이지의 이 조합, 이 시트 조합 진짜 환상인 것 같습니다.
왜? 베이지 시트는 이제 이쁘기는 한데 관리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 색상은 관리도 쉽고 또 이 색상 조합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매우 고급. 느낌 너무 좋아. 약간 포르쉐 실내 느낌도, 그 포르쉐만의 그 색상 있잖아요. 그 느낌도 나고 매우 좋아요. 자,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비상등, 아날로그 시계 손풍구가 살짝 변경이 됐고, 여기도 이제 버튼 디자인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됐어요. 더욱 고급스러워졌어요, EQ900보다.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뷰. 저 뷰는 이제 후방 뷰. 어라운드 뷰는 없다. 그 주차 센서,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갔고요.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제 파킹 해놓고. 자, DIS. 그리고 냉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속 전동 커튼. 장난 아니야. 느낌이 훨씬 고급스러워졌어, EQ보다. 똑같다 판단됐지만 자세히 보니까 틀리다. 자, 그리고 커플도 2구. 자, 콘솔 박스는 동일하다. 시거처 2구. 자,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 이 색상 조합 어떠세요? 정말 멋스럽지 않아요? 저는 진짜 반해버렸습니다, 이 실내 조합. 자, 그리고 요 하이패스 1차원 룸밀러 이런데는 뭐 EQ랑 동일하죠. 썬루프 들어갔다. 후속으로 가볼게요. 이 색상 장난 아니야. 자, 후속 도어입니다. 그리고 후속 가죽 시트 상태. 매우 고급스러워. 자, 후속 여기는 뭐 이제 EQ랑 동일하죠. EQ랑 거의 동일하면서도,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형이라 후속 송풍구 2구다. 4구 아닙니다. 시거처 2구 들어가고. 4구면 좀 더 시원하겠죠. 뒤에서 이제 공조기 미디어 조절이 가능하고요. 전동 커튼, 후속 전동 커튼, 후속 열선 시트, 그리고 앞 조수석 시트를 뒤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콘솔함, 시거잭, USB 1구, 그리고 스키스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긴 짐이나 스키나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보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색상 조합 뒤에서 봐도 매우 멋스럽습니다. 자, G90 중고 차량이든 신차든 구입 예정이셨던 분은 이 차량 관심 있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괜찮다 판단 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 실내나 가격 충분히 비교해 보세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G90 차량 어떠셨어요? 장점도 분명하지만 장점 두 개, 단점도 분명했죠. 하나, 왜? 신차급 상태인데 외판이 미비하면 안 되죠. 이 단점은 서비스로 없애겠습니다. 장점, 매우 저렴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실내 컬러 조합이 너무 좋다. G90 중고 차량 중에 이 컬러 조합은 이 차가 유일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 서둘러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